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주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늘 이제 누리호 관련해서 이야기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이거 보자마자 조금 늦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사실 늦었죠. 그러니까 한주 타이밍이 좀 늦기는 했는데, 네.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우주 항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손절을 해야 되느니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니 뭐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좀 분분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적이나 스케줄링을 좀 파악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좀 길게 가져가되 타이밍을 다시 잡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해서 좀 어떻게 보면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위로를 드리고자 가지고 왔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뭐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이슈들 보고, 대체적으로 좀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목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리호 발사, 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지난주 좀 돌아가서 얘기해볼까요? 목이 갑자기 메는데요. 네. 좀 살펴보니까 지난 24일에 그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이 됐었습니다. 예정이 됐었는데 그 통신 장비 문제로 인해서 일정이 좀 하루 넘겨졌던 시점이 있었고요. 이게 뭐좀 일부의 불안감을 남기긴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의 그 차세대 대형 로켓 그 H3가 있는데, 그 H3가 발사를 좀 실패를 했었고, 심지어 그 미국도 좀 어느 정도 쌓아 올리다가 그쪽도 이제 좀 실패를 하면서, 이게 지금 위성과 관련된 그 또한 그 누리호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때문에 약간 좀 불안감을 가지게 됐었는데요. 다행히도 그 25일 그 3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좀 성과를 거뒀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먼저 이제 좀 시장 규모를 그 우주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시장 규모를 살펴보니까,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발표했던 2022년 우주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지난해 그 세계 우주경제 규모가 490조 원이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중에 400조 원은 위성과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게 지금 뭐 결국은 나중에 이제 화성을 가겠느니 말겠느니 이런 부분들은 나중 얘기이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좀 신호탄을 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우주 분야 시장 조사 업체인 그 유로 컨설트에 따르면은 글로벌 우주 산업이 2030년대 약 852조 원까지 성장할 가능성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산업이 본격적으로 좀 궤도에 오른다 하면은 굉장히 좀 국내 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효과를 얻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발사체 시장이 전체 우주 시장의 10% 안팎인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대부분의 위성과 서비스 산업 쪽으로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은 나중에는 그 위성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그 진출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여기에서 퀘스천인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국내 우주산업 규모가 세계 시장 1%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누리호 3차로 인해서 성공을 했던 것은 이제는 좀 시작 단계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쉽게 흘러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좀 특이한 점이 있다 한다면은 그 최근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작년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선 입찰자가 대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그 단순히 이제 국가 산업뿐만이 아니라 민간 산업도 같이 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이 시장 자체가 852조 원대까지 커지는데, 현재 규모는 우리나라는 한국은 1%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주가는 뭐 원래 이러한 뭐 테마나 이슈들이 있었으면은 성공을 하자마자 주가는 당연히 뭐 실망감 플러스 이제 이벤트는 다 소멸됐다 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엔 주가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가 흐름은 현재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워낙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그 포커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다른 그 AP 위성이나 세트렉 아이와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계속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뭐 단순히 우주 항공 산업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산 산업도 굉장히 좀 잘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지금 누리호 3차 발사를 통해서 모멘텀이 좀 빅 이벤트를 통해서 모멘텀이 좀 소멸됐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할 수 없고 불가피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는 뭐 손절을 하거나 이런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전만 산업 입장으로서는 성장세가 굉장히 좀 클 수 있으니까 잘 버텨져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특히 이제 과거의 우주항공주에는 뉴리오 1차나 2차 발사 때 그 잠깐 일시적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차 다시 또 회복을 했던 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지금 이벤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하락도 그 단기적으로 이벤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잘만 좀 타이밍을 잡고 진입을 하신다 한다면은 성장세를 통해서 같이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고 사실 그렇다 한다면은 언제 시점을 봐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이슈도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누리호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대한 탄력성은 한번 나와줄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잠깐 또 추가적으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한 11월 달 정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신규 진입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투자를 다시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8월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8월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정확한 근거가 있을까요? 일단 죄송합니다. 네, 사실상 이게 정확한 근거기보다도 이게 사실 그 우주 항공이나 뭐 기본적인 반도체나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의 테마를 봐서 주가가 흘러갔을 때는 결국은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시점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멘텀이 부각되는 시점이 돼버리면은 그때는 벌써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달 정도는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정한 것은 한 9월 정도 때 진입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올해 그 11월에 결국은 정부 정책이 그때서부터 이제 로드맵이 발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게 항상 11월부터 그 내년 그 1월까지는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로드맵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계속 이슈가 부각이 되는데 11월 시점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그 모멘텀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는 11월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2개월 앞당겨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X와 관련된 기대감이 좀 있는데 한국 진출을 4분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맞물리는 시점이 정부 정책의 한 11월, 12월 기준으로 따지고 그 스페이스 X가 4분기 기점을 따지자 한다면은 최소한 그 전 한 1개월 내지 2개월 미리 좀 어느 정도 선점을 하시면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보기엔 본격적인 주가 터닝 포인트는 11월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모멘텀의 지속 여부는 지난 3월에 나왔던 정부 정책 중에 2045년까지 글로벌 7대 우주강국 도약에 대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2045년 굉장히 깁니다. 그때는 아마 저도 없을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상은 모멘텀이 길게 남아있지만은 그 전에 단계로 남아있던 누리호 4차, 5차, 6차가 남아있으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2027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잘 잡아서 가면은 계속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종목은 사실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는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게 고작 1% 정도이고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이 분야는 진짜 기술력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사실 기업이 이렇게 테마 아직은 많은 분들이 테마로 생각하는 이유가 그만큼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기업이 좀 실체가 있고 앞으로 이러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주가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기업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그 AP 위성의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좀 더 일부 조정이 있다 한다면은 이슈를 통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AP 위성의 경우에가 이제 좀 대체적으로 소형주에 좀 속하긴 하지만은 기회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좀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주목받을 기업이긴 하죠. 왜냐하면은 그 누리호와 관련된 이제 앞으로 4차는 좀 타이밍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다면은 4차부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기업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방산과 관련된 모멘텀만 잘 부각이 되고 계속 유지만 돼준다 한다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주가는 굉장히 좀 크게 더 많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지금 모멘텀은 정부 정책 스페이스X 25년 그 누리호 4차 발사에 따른 것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텀이 길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의 형태는 계속 좀 상승을 크게 했다가 일부 조정이 나왔다. 이 현상을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차트를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우상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우상향으로 판단을 하는데 네. 문제는 워낙 이제 그 정부 정책도 한번 모멘텀을 받았고 정부 정책도 모멘텀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지금 누리호 3차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모멘텀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의 상승분에 대한 반납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은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크게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부터는 계속 우상향 추세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런 시점은 좀 약간 두려운 시기이긴 하기 때문에 좀 더 일단은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자.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모멘텀이 있으니까 일단 25년까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답답하더라도 참아내시면서 가시면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빠져나오는 것 이상으로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씀이긴 하지만 네.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이거 너무 희망회로인 게 2025년까지 버텨라 이렇게 지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굿모닝 세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소장님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업종이 있을까?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업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사실 우주항공주는 여름부터 보기에도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결국에는 기대해야 하는 게 정책밖에 없거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포인트죠. 근데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도 정말 잘 말씀하셨던 게 결국은 이 중간 사이징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네. 결국은 무언가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를 해야 되는 시간. 이게 왜 웃으면 안 됩니다. 사실상 웃으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 반도체도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반도체도 계속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는 또 매도를 못 하잖아요. 또 하락을 했을 때는 매수를 또 못 합니다. 그것적인 측면을 했을 때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네. 또 궁금한 게 우주항공주 같은 경우에 실적의 변화가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게 또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주항공주는 실적으로 연결해봤을 때 사실 이제 어떤 기업이 뭐 어떤 걸 쟁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OK를 해주지 않으면 이거를 함부로 뭐 팔거나 그 분야에 함부로 뭐 이렇게 진입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국면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거에 대한 의문도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실적이요? 실적은 사실 네.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레퍼런스가 있지는 않죠. 네, 레퍼런스가 그렇죠. 있지는 네. 않겠는데 이걸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위성을 쏘게 되면 그 위성을 통해서 네트워크든 뭐든 여러 가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앞으로의 산업 사업적인 부분들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국내에서 1%라는 과정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은 1%를 통해서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1%를 통해서 10%를 늘리든 5%를 늘리든 간에 이게 이제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이 부분들의 역할을 좀 풀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네. 실적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뉴스를 열심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뉴스 쪽 그리고 정책 쪽을 좀 잘 따라가면서 그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매도 타이밍
타이밍을 잘 잡아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